하나? 아니요, 다른 거. 다른 거. 네, 안녕하세요. 이번 책을 읽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게임인이라는 단어는 많이 좀 들어보셨죠? 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뭐, PC방에서 뭐 게임을 하다 죽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게임인은 사실 이 저의 문제입니다. 이 저의 문제. 제가 정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게임을 했고, 최고 오래 한 적이 PC방에서 3일을 밤새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게임을 할 정도로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왜 게임을 하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놀이터에 가서 이제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없고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컴퓨터에 와야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뭔가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을 이제 현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한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저를 좀 대입해 보면은 제가 살면서 이제 어릴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공부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뭐 군대 제대 후에도 뭘 열심히 해야겠다는데 그것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게 그것 때문에 게임을 합니다. 이제 게임을 근데 하는 이유가 이제 우울증이랑 임상학적인 정의라고 그러는데 비관적 무능력과 이런 것들의 반대 활동이 게임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런 거를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또 이제 느낀 거는 게임하면서 해냈어! 와! 됐다! 막 이런 느낌 이게 피해라는 건데 이 역경을 극복하고 느끼는 기분이라는데 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일어나는데 게임을 하면서 정말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순환 근데 현재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가 게임에서만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더 게임에 몰두하게 되고 더 게임에 빠지고 중독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평범했던 현실이 오히려 더 망가지기까지 하는 이런 악순환을 겪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뭐 군대 후에는 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 불화, 뭐 여자친구랑 이별하기까지 막 이런 것들 이제 악순환에 대한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개인의 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각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뭐 주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년사편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점점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냥 잡히는 건 이제 게임을 이제 점점 줄여가면서 뭐 내가 해야 될 것도 하고 뭐 주변의 도움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좀 절제를 하면서 그냥 잡힌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생각을 인생도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친구가 너 아직까지 게임하냐? 했을 때 난 이제 인생 게임에 이런 말 이제 무슨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인생이 정말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게임처럼 그냥 다양한 걸 이제 해보고 정말 내가 도전해보고 이제 인생에서 이제 불가능한 할 것 같은 것들도 도전해보고 정말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고 이 책에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제 인생이 게임이다는 공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삶은 실험이고 실험 많이 할수 좋다. 이게 게임이랑 되게 연관이 많이 되니까 게임에서도 이제 정말 많은 실험을 하면서 발전해 가듯이 삶에도 적용하면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가네.